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사의 김기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교재 330쪽 현대사회와 사회변동 파트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자, 여러분 이 파트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거는 바로 사회변동 이론에 관련된 걸 출제를 하는데, 자,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자, 사회변동 이론이 이쪽에다 먼저 정리해놓고 하나씩 볼게요. 자, 사회변동 이론이 얘들아, 여러분들 사회변동 이론이 가장 먼저 이동의 방향에 따라, 사회변동 이론이 이동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진화론이란 것과 순화론, 순환론. 그 다음 두 번째, 그 요인에 따라, 사회변동의 요인에 따라 기술결정론이라는 거, 그리고 문화결정론이란 게 있습니다. 문화결정론. 그 다음 마지막 구조에 따라, 구조에 따라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1강에서 봤잖아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거하고 같은 얘기야. 기능론, 갈등론. 자, 너희들은 먼저, 여러분들은 이 여섯 번째 단원을 들어가기 앞서 사회변동에 관해서 기준이 세 개고 이거에 따라 여섯 가지 이론이 나눠진다는 걸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제된 것들이 이것들 중에 하나를 출제한다든가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묶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같이 또 알아둬야 될 게, 근대화에 관련된 거. 이거는 지금 사회변동에 관련된 거고요. 사회변동. 사회변동에 관련된 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여섯 가지 이론이 있는 거고, 근대화에 관련돼서 뭐하고 뭐가 있냐면,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고, 근대화론. 그 다음에 종속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종속론. 총 8가지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이래야만 이 8가지 이론이 막 묶여서 여기저기 섞여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답을 딱딱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 이 8가지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론을 설명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회변동 이론, 그러면 기준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자, 가장 먼저 뭐라고?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진화와 순환이라는 게 있다. 두 번째, 요인에 따라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기술결정론과 문화결정론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조에 따라 기능론과 갈등론. 그 다음 근대화에 관해서, 근대화에 관해서 뭐하고 뭐가 있다? 바로 근대화론이라는 것과 종속론이라는 게 있다. 여덟 가지.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사회변동 방향에 따라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진화론과 순환론. 그 다음 요인에 따라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기술결정론과 문화결정론. 세 번째, 구조에 따라 기능론과 갈등론. 그 다음 근대화에 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근대화론과 뭐야? 종속이론, 종속론. 됐지?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 사회변동 이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방향입니다. 진화론과 순환론이란 게 있네. 자, 여러분, 진화론과 순환론은요, 진화론과 순환론은 진화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진화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는 게 진화일까요? 자, 이 세 가지 방향 중에 어디가 진화일 것 같습니까? 진화가. 진화는 여러분 이거야, 이거. 이 1번. 즉, 미개한 데서 개화한 데로 간다는 거야. 야만인 데서, 야만인 데서 문명으로 간다는 거야, 문명으로. 단순한 데서, 단순한 데서 어디로 간다? 복잡으로 간다는 거야, 복잡으로. 이렇게. 이걸 여러분 진화라고 불러요, 진화. 그러면 이 진화론이, 여러분들 그 생물 시간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인의 진화론. 이 생물학적인 개념을 사회학에다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진화가 안 좋은 데서 좋은 거로 간다고 했단 얘기는, 이렇게 안 좋은 거, 나쁜 거에서 좋은 거, bad에서 good, 나쁜 거에서 좋은 거로 간다고 한다면, 나쁜 거에서 좋은 거로 간다면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지. 자, 이때 이 진화론은 미국의 문화인류학계에서 유행한 그 견해이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인류학계에서 유행한 견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가 좋은 거라고 보냐면 서구 중심이야. 서구. 서구가 좋다는 거야. 서구가. 이 서구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쁜 것들은 뭐냐? 예를 들면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것들은 야만이며 미개며 단순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개화되며 문명이며 복잡한 건 바로 뭐라는 거야? 서구.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서구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게 진화론이고, 서구의 입장이다 보니까, 서구의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국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정당화하는 그런 기본 이론의 바탕이 되는 게 이런 진화론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제국주의 있잖아.
서구 선진국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 자기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상품 그 원료를 갖다가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시장으로 삼아서 착취했었던 그런 제국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근데 순환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순환론은 여러분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자, 1, 2, 3 중에 1번으로 간다는 건데 자, 순환론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생성. 그다음에 성장을 하죠. 성장. 그랬다가 쇠퇴를 하죠. 쇠퇴. 그랬다가 소멸을 하잖아. 그러다 다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 생성과 성장과 쇠퇴와 소멸, 이 과정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생성이나 성장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근데 이 쇠퇴나 소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때요? 부정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말을 할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 일정한 방향. 여기서 일정한 방향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1번 방향. 근데 이 동그라미, 이 순환론은 여러분 일정한 방향이 아니죠. 이거는 일정한 방향이 아니야. 또 하나, 두 번째. 진화론은 여러분, 진화론은 변하면요. 변하면. 변하면 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가는 거잖아. 진화론은. 변하면, 즉, 변동이라고 하는 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변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변하면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순환론은 여러분, 변동이 요 때는 좋은 건데, 요 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에 비해서는, 순환론은 진화론에 비해서는 변동을 부정적으로 보겠죠. 자, 다시. 진화론은 변동이 긍정적이야. 근데 순환론도 긍정적이긴 긍정적인데, 진화론에 비해서는 부정적이죠. 진화론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얘기야. 자, 또 하나. 이 순환론은 마치 인간의 운명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해서 이 운명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운명론적.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국의 역사하고 비슷하잖아요. 중국의 역사에 보면 뭐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이러잖아요. 그 과정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좀 이런 역사적인 개념. 역사는 여러분, 역사는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언제야? 과거잖아. 지나온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거. 이게 바로 이 순환론적인 시각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회변동의 방향에 관한 이론이고요. 방향. 자, 두 번째 이번엔. 요인입니다. 요인. 자, 요인. 자, 여기 보시면 진화.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동일한 경로다. 서구를 닮아가는 거. 변동이 바람직하다. 서구 중심. 순환론. 탄생, 성장, 쇠퇴, 해체를 반복하며 변동은 비관적이다. 뭐에 비해서 비관적이야? 진화에 비해서 비관적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장기적인 관점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요인입니다. 자, 요인에는 기술결정론과 문화결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무원 시험에 출제될 때는 이 기술결정론은 여기 보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마르크스가 여러분들 우리 경제에서 배우잖아요. 이 마르크스가 18세기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8세기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사유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18세기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빈부격차 노사갈등 독과점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19세기에 이런 부작용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망할 거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이게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여러분 갈등론적 시각하고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갈등론적 시각. 자, 갈등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마르크스 이론에서 이 사회변동의 요인이 기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기술이 이게 물질문화 같아? 비물질문화 같아? 뭐 같아? 기술이. 여러분 우리 문화 파트에서 했잖아. 문화지체, 기술지체란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문화지체, 기술지체. 자, 문화지체 현상과 기술지체 현상이 있는데 문화지체 현상은 뭐가 늦게 가는 거냐면 바로 물질은 빨리 변하는데 정신문화가 늦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기술지체 현상은 뭐라고 했어요? 기술지체 현상은 정신이 빨리 가는데 물질이 뒤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술은 이건 물질문화를 얘기해요. 물질문화. 즉, 물질이 결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그리고 이 물질 결정론, 기술 결정론, 이 물질이 결정해 준다는 기술 결정론을 다른 말로 이걸 뭐라 부르냐면 경제 결정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경제 결정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갈등론적 시각이다 보니까 마르크스는 갈등론적 시각이고 사회 계층화에 대해서도 갈등론적 시각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마르크스의 갈등론은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입장에서 자본주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없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잖아. 경제결정론. 자, 이렇게 기술결정론을 경제결정론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 이게 갈등론적 시각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베버라는 사람도 여러분 마르크스와 같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게 기술지체. 여러분 여기 문화지체. 문화지체 현상. 기술지체, 문화지체. 자,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건 정신.
정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술결정론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나왔어. 증기기관.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산업사회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왔어. 인터넷. 인터넷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물질에 의해서 뭐야 정보사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 기술결정론이에요. 자, 그러면 문화결정론. 이건 정신을 결정해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기 시작한 이후에 근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이 영향을 줬다는 거야. 정신이. 바로 뭐야? 예를 들면 뭐 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일본이 그렇게 발달하는 데는 사무라이 정신 같은 게 영향을 줬다. 사무라이 정신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뀔 때 서구에서 바로 청교도윤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문화결정론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요인.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 자, 여기 보면 기술결정론은 기술의 발달, 경제 영역이 중요하다. 문화결정론은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생활, 이게 구조의 변동을 가져온다. 이 얘기고요. 자, 마지막 구조. 구조에 관해서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기능론. 자, 사회는 유기체야, 유기체. 유기체인데 각자 자기의 구성 요소들이 전체의 합의에서 맡은 바 역할을 행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기체는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며, 자,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 불러요. 그리고 항상 안정적이며, 어때? 보수적이죠. 왜? 현재 상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건 있는 사람의 이론이란 거야. 구조에 관해서 기능론적 관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갈등론적 관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지배권자가 만들어놨다는 거죠. 지배권자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항상 갈등 상태고, 지배와 피지배는 항상 갈등 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지배권자는 이 상황을 타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얘들아? 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쓴다고 했죠. 우리 배웠던 거 1강에서, 사회문화 1강에서 배웠던 거 뭐야?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변동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자, 이렇게 갈등이 사회를 변하게 해주고요. 변화가 사회를 발전하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1990년의 사회가 있고, 2000년의 사회가 있고, 2010년의 사회가 있다고 해보자. 근데 이 1990년의 사회가 얼핏 보기에는 어때요? 균형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잠재적으로는 갈등 상태라는 거죠.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구제도의 모순에 의해서, 즉, 앙시앙 레짐, 구제도의 모순에 의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났어. 일어나면 민주주의 사회가 꼽히잖아. 근데 이 민주주의 사회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균형되며 좋은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갈등이.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갈등이 표출돼. 표출. 그리고 이것이 갈등에 의해서 현상이 파괴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신균형이 나타납니다. 신균형이. 근데 이때 여기 있었던 균형과 여기 있던 이 새로운 균형 중에 어떤 균형이 좋냐? 이 균형이 좋다는 거야. 새로 나온 균형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져서 현상이 바뀌어 나가야 돼. 그리고 바뀌는 사회가 오면 올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이게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됐죠? 자, 기능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기체는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려고 한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성질이고 가끔가다 어때?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다 본 거죠. 바로 사회 변동의 방향과 그 다음 요인과 구조를 본 거고 이번에는 근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화. 자, 근대에 관해서는 원래 이렇게 네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네 가지 이론.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는 알 필요 없고요.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근대화론과 종속론. 자, 이 근대화. 여러분 근대화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정치면에서 민주화가 일어나야 되고 경제면에서 산업화, 공업화 이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민주화나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될 때 이 근대화의 입장에서 근대화론은 뭐냐? 근대화하고 서구화하고 똑같다는 거야. 근대화하고 서구화가 똑같다. 자, 따라서 근대가 되려면 어때? 서구를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서구를 닮아가. 그런데 여기 만약에 후진국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후진국. 후진국이 있다면 이 후진국은
전통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성.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선진국이 있다면 선진국. 선진국은 근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대성. 그럼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즉 근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을 버려야 돼. 버린 다음에 여기는 이 선진국의 근대성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여러분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근대화로. 자, 이렇게 서구를 중심으로 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어때? 기본 사고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근대화론이에요. 근데 종속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종속론. 자, 봐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근대화, 서구를 닮아가서 성공을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성공을 했죠. 일본도 그렇고 다 성공을 했는데 남미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남미. 자, 저쪽에 미국 대륙의 남미 쪽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라든가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서구를 닮아가려고 했더니 결론적으로 민주화도 실패하고 산업화도 실패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온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속론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선진국이 있다. 그리고 후진국이 있다. 그런데 이 선진국을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중심부라고 불러요. 중심부. 그리고 후진국을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변부라고 부릅니다. 주변부. 자, 근데 선진국은 후진국과 항상 이 후진국이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속돼 있다는 거야. 누가? 후진국이 선진국에 종속돼 있어. 따라서. 후진국이 근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착취 관계를 끊어야 돼요. 후진국이 근대화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 남미에 있는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후진국이 근대화가 되지 못한 이유는 선진국의 착취 때문이야. 따라서 이 대외 관계를 끊어버려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대화론은 다르죠, 여러분. 근대화론은 뭔데? 서구를 닮아가야 된다. 이건데, 종속론은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대외관계,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 대외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근대화로는 내부에 있는 후진국의 전통성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근대화가 되지 못한 이유가 내부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종속론은 후진국이 근대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선진국과의 착취관계, 이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끊지 않은 한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떻다?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이론을 간단하게 좀 보자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여기 보십시다. 근대화론. 근대화는 서구와 같은 말이다. 진화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후진국들은 아직까지 발전이 안 된 미발전 상태에 있다. 따라서 서구를 닮아가면 그냥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서구 중심적이다. 그런데 종속론은 뭐라고 부르냐? 후진국과 선진국의 종속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관계가 문제다. 따라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돼. 그리고 후진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미가 아닌 저발전 상태에 빠져있어. 저발전.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돼. 왜? 착취관계를 끊기 전에는. 종속론의 비판점은 바로 뭐냐? 이 내부적인 특성에는 관심이 없고 대외관계만을 따진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봤죠? 바로 사회변동 이론과 근대화론. 이렇게 근대에 관련된 이론. 이렇게 8가지 이론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334쪽입니다. 334쪽. 자, 한번 풀어보죠. 자,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거, 맞는 걸 찾는 겁니다. 자,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된 생산양식이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자,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에 조응하여 법정치 종교 등의 상부구조가 구성이 된다. 즉, 경제에 의해서 나머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즉, 뭐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사회, 정치, 정신적 생활과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결정한다. 자, 사회변동은 경제적인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힘과 그 관계에 생기는 모순과 갈등의 결과로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이거는 경제, 물질을 중시하는 바로 뭐야? 기술결정론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기술결정론이 누구 주장이라고 했습니까? 마르크스 주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갈등론적 시각에서 출제한 거죠. 자, 따라서 풀어보면요. 1번.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여러분, 갈등론적인 시각은 변동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 했어? 바로 내부에 있는 잠재적인 갈등이 바깥으로 표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처럼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갈등론에 안 맞죠. 그 다음 2번.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한다. 이렇게 나갔죠? 여러분, 이거는 의식이 우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문화결정론이죠. 이번 틀렸죠? 그래서 3번. 정치 질서 같은 상부구조들은 경제적 구조의 형식적인 표현일 뿐이다. 즉, 이거, 경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경제결정론이라 부른다고 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 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한 문제만 더 보죠. 334쪽에 3번입니다. 그 옆에 있는 문제죠. 3번. 자, 요거는 여러분 평가원에서 나왔던 건데 그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봤던 그 평가원 문제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던 문제인데요. 자, 여기 봐.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 A, B. A, B의 공통과 차이를 나타낸 거다. 옳은 걸 찾아라. 단 A, B는 진화 아니면 순환이다. 그럼 여러분 관점 A와 관점 B가 둘 다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냐? 변동의 방향이래. 방향이면 진화 아니면 순환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사회가 퇴보하거나 소멸. 여러분 퇴보나 소멸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이쪽이 뭐야? 이게 순환이죠. 그럼 나머지 가가 뭐가 되겠어요? 이건 진화죠. 그래서 관점 B는 여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쪽이랑 연결이 되고 관점 A는 이쪽이랑 연결되면서 여기랑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화, 이게 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죠. 1번. A가 뭐예요? 진화론이죠. A는 사회 변동의 유형이 사회마다 다르다. 사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서구를 닮아간다니까? 똑같죠. 자,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A는 과거의 사회 변동만을 설명한다. 여러분, 과거를 설명하는 건 순환론이죠, 오히려. 자, 틀렸죠. 자, 3번. B는 순환론. 사회 변동에 의해 사회가 더 복잡하게 분화한다고 본다. 여러분, 사회 변동에 의해 사회가 복잡하게 분화한다고 보는 거, 이거는 진화론적인 사고잖아요. 진화론은 근대화론이랑 연결이 되죠. 자, 3번 틀렸고요.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있죠. 진화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죠. 사회 변동이고 발전이나 진보를 의미한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지. 그래서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을 했죠, 선생님이.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는 여러분들 336쪽에 2번입니다. 336쪽에 2번. 자, 보죠. 자, 336쪽에 2번을 보니까요. 336쪽에 2번을 보니까 다음 주장에 나타난 사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옳은 것만 찾으래요. 옳은 거. 자, 가난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미 근대화를 이룬 서구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서구 사회처럼 무엇보다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인 자유와 민주주의 확립, 합리주의, 개인주의 등 서구의 근대적 가치를 수용한다. 여러분 이거 바로 뭡니까? 근대화에 관해서 근대화론적인 시각에서 입각하고 해서 출제를 한 거잖아요. 근대화론. 서구를 닮아가라. 그럼 근대화론과 관련된 걸 찾아봅시다. 기억. 근대화가 곧 서구화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문화 상대주의다. 아니죠. 서구 중심이니까 문화 절대주의 사고죠. 틀렸지. 자, 디귿. 사회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변동한다는 사회 진화론을 전제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근대화론은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자, 리을.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은 선진국과의 종속관계. 여러분, 종속관계를 따지는 건 그건 종속론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 되죠. 됐지?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바로 뭐냐면 정보사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사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산업사회와 농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기다 산업과 정보사회 두 가지를 비교해 놨는데, 자,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농업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사회가 있습니다. 정보사회가 있습니다. 정보사회.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교는 이 두 군데를 하는데 출제될 때는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농업사회는 소량으로 생산을 할까요? 대량으로 생산을 할까요? 농업사회. 소량이야? 대량이야? 농업사회는 여러분 소량 생산이에요. 그럼 산업사회는 여러분 소량일까요? 대량일까요?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이야. 그럼 정보사회는 여러분 소량일까요? 대량일까요? 정보사회는. 여기 소량이야? 소량. 근데 앞에 붙는 말이 중요합니다. 앞에 붙는 말. 잘 보세요. 앞에 붙는 말. 농업사회는 앞에 붙는 말이 소품종의 소량입니다. 소품종의 소량. 산업사회는 앞에 붙는 말이 소품종의 대량입니다. 정보사회는 앞에 붙는 말이 다품종의 소량이야. 다품종의 소량. 자, 따라서 여러분. 산업사회는 똑같은 걸 대량으로 만드는 거고 정보사회는 다양한 걸 조금씩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업사회의 특징은 바로 뭐야? 이거는 획일적이죠.
개성이야, 몰개성이야? 몰개성이죠. 표준이야, 창이야? 표준화죠, 표준화. 이렇게 연결이 돼. 근데 이쪽은 여러분, 이쪽은 어떻습니까? 획일이야, 다양이야? 다양성이죠. 개성이야, 몰개성이야? 개성이죠. 표준이야, 창이야? 창의적이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양쪽이. 또 하나, 산업사회가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즉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바로 뭐야? 관료제랑 연결이 되는 거고, 관료제. 정보사회가 뭐랑 연결이 되겠습니까? 탈관료제하고 연결이 되겠죠. 됐죠? 이게 기본 바탕입니다. 기본 바탕.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론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 되는 건데, 자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석. 자, 여기가 산업사회가 있잖아요. 여기가 정보사회가 있습니다. 자, 산업사회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복의 관계라고 봐. 즉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산업사회가 인간의 자연을 정복한다고 보는 관점은,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중요 직업, 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산업사회는 노동이나 자본이나 에너지잖아요. 그럼 이런 자본이나 에너지가 어디 나옵니까? 이거 땅파에 나오잖아요. 근데 정보사회는 지식이나 정보잖아. 지식이나 정보는 어딨냐? 머릿속에 있잖아요. 자, 결론. 산업사회는 이렇게 땅을 파야 나오는 것들로 부가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고 해. 그렇지만 정보사회는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죠. 좋아, 이렇게 보는 거고. 산업사회는 여러분, 인간이 기계 부품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인간 소외 문제가 생기고, 정보사회는 여러분, 인간 소외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 인간 소외가 심해지는 걸 우리가 피상적 인간관계의 보편화라 불러. 이걸 인간 소외가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심화. 왜 그러냐? 아니, 산업사회는 일을 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면 만나서 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정보화 시대 때는 점심시간 돼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을 때 각자 휴대폰 보면서 자기 일을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밥 먹고 들어와서도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리에 앉아서 어때? 인터넷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 소외가 훨씬 더 피상적이며 소외가 심해지는 거야. 예전에 영화에 김씨표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김씨표류기. 거기 여자 주인공이 려원 씨였는데, 려원 씨. 려원 씨가 항상 아파트 안에서 안 나와. 자기 방에서. 그리고 항상 인터넷으로만 활동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보편화되는 게 이게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죠. 자, 산업사회는 당연히 재산의 빈부격차가 나타날 때고요. 정보화 시대 때는 정보의 빈부격차가 나타나겠죠. 산업사회는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분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보사회는 소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분업이 쇠퇴하겠죠. 자, 나머지는 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사회는 노동이나 자본을 가지고 가치를 만들지만 정보사회는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 직업이 노동자, 자본가, 기술자 이런 사람이고, 그다음 정보사회에서는 이런 전문직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중요 직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산과 소비. 자, 생산은 기업이, 소비는 가게가,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정보화 시대 때는 생산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를 하는 프로슈머 현상이 나타납니다. 프로슈머. 이 프로슈머의 프로가 프로듀서, 생산자라는 뜻이고요. 슈머가 이게 컨슈머, 소비자거든요. 소비자. 예를 들면 너희가 카페베네나 뭐 이런데 커피를 마시러 갔다 해보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산자의 소비자야.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만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고 벨 같은 거, 진동벨 같은 거 가지고 앉아있다가 찌익 오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져, 가서 가지고 오죠. 또 먹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쓰레기통에 자기가 비우고 가죠. 이렇게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이런 현상, 이 프로슈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게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 당연히 유통 과정도, 산업은 오프라인이라면 여기는 전자상거래겠죠. 이쪽에 와봅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 산업사회는 일방향적인 TV나 라디오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한다면 정보사회는 당연히 인터넷, 쌍방향적인 대중매체가 발달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론을 정리하는 건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잖아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틀린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정리가, 너희들이 이론을 가지고서 그냥 상식에 따라 풀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 교재 338쪽에 2번입니다. 338쪽에 2번. 여러분들 교재 338쪽에 2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 편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을 비교한 거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라. 단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는 각각 A와 B 중에 하나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식이나 정보산업의 비중을 보니까 A가 큽니다. 그러니까 A가 무슨 사회야? A가 산업사회죠. 그럼 B, 자 다시 A가 무슨 사회입니까? A가 정보사회죠. 그럼 B가 뭐야? 산업사회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B가 큽니다. B가 크니까 여기는 산업사회 특징이 들어가야 돼. 여기는 보니까 여러분 A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사회 특징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가하고 나를 연결시켜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가 산업사회 특징 정보격차. 여러분 정보격차는 어디야? 그건 산업사회가 아니라 정보사회가 돼야 되죠. 1번 틀렸네. 자 그러나 2번 면대면 소통의 비중. 여러분 면대면은 이 둘 중에 어디가 많을까? 면대면은 여기가 많죠. 여기는 피상적이라니까. 여기가 면대면이 많죠. 그러니까 면대면 소통의 비중 가 맞는 말이야. 그 다음 나에는 전자상거래 비중. 맞네. 답 2번이네요. 자 3번을 볼까요? 사생활 침해 가능성. 여러분 둘 중에 사생활이 침해 가능성은 정보사회가 많지. 일로 가야 돼. 나 쪽으로. 틀렸고요. 4번 소품종의 대량. 여러분 소품종의 대량은 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산업이니까. 근데 업무 방식의 표준화. 여러분 표준화도 어딥니까? 이쪽이죠. 산업. 자 따라서 4번 틀렸고. 5번 사이버 일탈 행동의 빈도는 산업하고 정보화 중에 정보화로 가야죠. 이것도 틀렸죠. 정답은 2번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340쪽의 인재 인구 변천인데요. 우리 미모의 PD님이 칠판을 깨끗하게 아주 지어놨죠. 자 한번 보자. 여러분 이게 어디 문제에 나오는 거냐면 너희들 여러분들 교재 340쪽의 1번에 있는 문제랑 관련된 건데요. 340쪽의 1번. 자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인구 변천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와 있죠. 1, 2, 3, 4단계. 자 1단계는요. 1단계는 이런 표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표문제를 그냥 이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 주어진 그대로 그냥 풀어내시면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뭐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가세요. 적혀있는 대로. 자 가장 먼저 여기 보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가다가 쭉 떨어지는 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사망률 선입니다. 사망률. 그런데 한 선은 뭐냐? 쭉 가다가 이때에 가서 떨어지게 되죠. 이 떨어지는 선이 이게 출생률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이 세 번째 선은 뭐냐? 이거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 전체 인구수라고 돼 있잖아. 전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그러면 1단계라고는 이 1단계에는요. 1단계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출생률과 사망률이 전부 다 이렇게 높은 거거든? 이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단계를 우리가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다 해서 다산다사형이라고 불러요.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다. 그런데 2단계에 오게 되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인구가 갑자기 인구 증가율이 팍 올라가죠? 급격히. 이렇게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산업혁명에 의해서 의학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이게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망률이 떨어졌죠? 근데 출생률은 그대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산. 많이 태어나는데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감사형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3단계로 오게 되면 이번에는 출생률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 부르냐? 소산이죠. 자 다시 감산이죠. 감산 그 다음에 소사형. 그 다음에 요 4단계로 오게 되면 이번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소산 소사형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요 단계입니다. 요거 4단계.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은 주로 4단계입니다. 여기 우리. 그럼 이때가 산업혁명이니까 산업혁명 전이었던 이 1단계 있잖아요. 1단계. 요 1단계는 산업혁명 전 1단계는 이건 산업혁명 전. 전통사회겠지. 전통사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체 인구가 이렇게 딱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꺾이죠. 자 변곡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변곡점이. 자 요때는 여러분 인구가 체증하면서 증가를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 인구가 전체 인구가 증가하긴 증가하잖아요.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체감하면서 증가하는 거. 변곡점을 즉 미분을 하면 여러분 너희들 수학 시간에 미분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미분을 하면 여긴 기울기가 급해지다가 이때는 기울기가 완만하는 거야. 완만해지지만 전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이야. 자 풀어봅시다.
자, 교재 340쪽에 1번입니다. 340쪽에 1번. 340쪽에 1번. 가단계는, 가단계. 여기죠, 여기. 1단계. 가단계는 다산다사형으로. 아, 다산다사 맞네요. 산업혁명 이전이다. 정답 그냥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죠. 나단계는, 나단계는 여기죠. 다산감사형. 나단계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 여러분, 노년층은 높아지겠죠? 왜?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나겠지. 근데 고령화가 사회 문제다.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는 건 요즘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 틀렸죠? 자, 3번. 다단계는, 다단계는 이쪽이죠? 다단계.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여러분,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건 요때야, 요때. 기울기가 급할 때. 요때는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자, 따라서 나단계가 돼야 돼요. 3번 틀렸고요. 4번. 라단계는, 라단계는 여기죠? 의학과학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 여러분, 사망률이 감소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건 2단계였죠? 2단계. 그치? 2단계. 자,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2번. 이 2번 문제가, 그 아래 있는 2번 문제. 별표 좀 하시고요, 2번. 이 문제가, 2번 문제가요. 원래 수능에서 나올 때는 그 옆에 3번 문제 보시면, 원래 수능에서 나올 때는 그 옆에 3번 문제 보시면, 고령화 지수가 뭔지, 노년부양비가 뭔지를 이렇게 다 주거든요. 주는데, 지금 여기는 이 2013년 지방직 문제는 여러분, 노년부양비가 뭔지, 고령화 지수가 뭔지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부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인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0부터 14세까지의 인구가 있던지 아니면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있던지 아니면 65 이상의 인구가 있겠죠. 이 세 가지로 그냥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기를 유소년, 여기를 청장년, 여기를 여러분 노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이 문제에서는 여기는 0에서 14세를 이거를 유소년, 그리고 이 15에서 64세 인구를 이거를 생산가능 인구, 여기를 노년인구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년인구 이렇게 해놨어. 자, 그리고 여기에 잘 봐. 여기에 첫째 부양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여기 노년부양비라는 개념. 이 노년부양비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자, 총부양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총부양비. 이 총부양비라고 하는 이 개념이 15부터 64세까지의 인구분에 0부터 14세까지의 인구에다 더하기 65 이상의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100이에요. 그 중에 여기는 이 부분 있지. 15에서 64세부터 0부터 14세까지. 이게 유소년 부양비고요. 유소년 부양비. 그리고 이쪽에는 15에서 64세부터 65 이상 있죠.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걸 노년 부양비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친 겁니다. 너희 여러분들이 이 비자가 붙으니까 부양비, 돈을 말하나 이러는데 돈이 아니라 비율이야,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산 가능 인구인 15에서 64세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유소년이 30, 65 이상이 10 이렇게 나왔다면 100분의 40, 그래서 몇 프로야? 40%가 되는 거야, 총부양비가. 총부양비가 만약에 40%가 나왔다. 가정을 해보자. 40%라면 생산 가능 인구가 100일 때 어린애와 노인을 합친 값이 40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총부양비, 그리고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입니다. 이 표현은 지금 노년부양비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지수라고 저기 써있는 거 있잖아요. 고령화지수. 이 고령화지수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이거는 고령화지수는 0부터 14세까지의 인구분에 0부터 14세까지 인구 중에 인구분에 65 이상의 인구에다 곱하기 100을 한 거야. 됐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넣고 있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자, 근데 선생님이 수능 강의 했을 때는, 수능 강의 할 때는 여러분 이거를 전부 다 머릿속에 넣게끔 다 외우게끔 시키거든요. 왜? 문제 출제가 워낙 자주 되니까. 자,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시면서 요 정도는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이제 푸시면 돼요. 머릿속에.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밑에다가 노년부양비가 뭔지 고령화지수가 뭔지를 주는데 지금 이 문제는 주지를 않고 그냥 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문제를 준 거야. 자, 이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냐. 노년부양비는, 선생님이 여기 써놨잖아. 노년부양비는요, 15, 64분의 65 이상 곱하기 100이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1은 뭐래? 15에서 64세 인구인 생산 가능 인구에다가 유소년 인구를 합쳤다 이렇게 나오잖아. 분모에. 그러니까 1번은 여러분 틀렸죠.
동그라미 1번은 뭐가 빠져야 돼요? 유소년 인구가 빠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노령화 지수는? 고령화 지수는? 생산 가능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다. 이것도 틀렸죠. 고령화 지수는 여러분, 어린애분의 노인이야. 예, 여기가 틀렸죠. 요 아랫부분이. 그 다음 3번. 2000년에는, 2000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2000년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 이하이다. 여러분, 선생님의 고령화 지수가 여기 써 있잖아. 고령화 지수가 어린애분의 노인 곱하기 100이거든요. 근데 이 값이, 이 고령화 지수 값이 지금 동그라미 3번 2000년에 몇이 나왔냐면 2000년에 이게 33.0이래요. 그럼 이 얘기는 어린애를 100으로 봤을 때 노인이 33.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어린애에 비해서 노인이 33.0에다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99가 나오죠. 그래도 100이 안 되잖아. 즉 어린애에 비해서 노인은 3분의 1보다도 안 되는 수준이야. 3분의 1보다 좀 미달하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2000년에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 이하이다. 그렇죠, 여러분? 3분의 1도 안 되니까 3분의 2 이하이죠. 맞는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4번. 4번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4번도 간단해요. 2010년에는, 2010년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2010년에 유소년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다. 여러분, 원래 유소년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 이 경계를 알려주려면 아싸리 여기다가 유소년 부양비를 줬으면 바로 이제 찾았을 텐데 지금 이건 유소년 부양비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년 부양비와 고령화 지수 이것만 가지고 뭐와 뭐의 관계? 생산 가능 인구와 유소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비중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동그라미 4번을 푸는 거야 지금. 거기 표에 보면 노년부양비가 15.0이라고 줬습니다. 노년부양비가 15.0. 그럼 노년부양비가 15.0이라는 얘기는 생산 가능 인구가 100일 때 노년은 얼마가 된다는 거니? 15밖에 안 된다는 거야. 15. 생산 가능 인구가 100일 때 노년은 15밖에 안 돼. 그리고 고령화 지수가 66.3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유소년 인구가 얼마일 때? 이건 유소년 인구가 얼마일 때? 100일 때 노년 그러니까 욕 같은 데고. 자, 노년이 66.3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이 생산 가능 인구와 유소년의 관계를 지금 찾아내라는 거야. 이 둘의 관계를.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유소년 인구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 보자. 유소년 인구를 x라고 해 봐. 그렇다면 자, 보세요. x는 유소년 인구를 x로 본 거야. 지금 유소년 인구가 x라면 노년 인구는 유소년이 100일 때 노년은 66.3이니까 유소년이 X라면 노년은 66.0663X가 되겠죠. 그렇죠? 유소년이 100이라면 노년은 그거에 66.3, 유소년이 100일 때 노년이 66.3이니까 유소년을 X라고 줬다면 X의 0.663%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노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100일 때 노년이 15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좀 지우고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 요거를 Y라고 줘봐. Y. Y라고 준다면 노년은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0.15Y겠죠. 자, 다시. 생산 가능 인구가 100일 때 노년은 1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를 Y라고 줬다면 노년은 이 Y의 15% 정도밖에 안 돼. 15%밖에 안 되는 거니까 0.15Y지. 여기는 어때, 얘들아? 유소년을 X라고 봤다면 노년은 유소년이 100일 때 노년이 66.3 수준이니까 유소년이 100을 X라고 줬다면 노년은 이 X의 66.3%, 즉 0.663 수준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이게 두 가지가 노년이잖아, 둘 다. 0.15Y도 노년이고 0.663X도 이게 뭡니까? 이거 노년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거야. 결론적으로 0.15 자, 다시 0.663X하고 뭐가 같다는 거야? 0.15Y하고 같다는 거죠. 자, 이때 이 X가 뭐냐면 여기 유소년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Y가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X는 유소년 인구는 0.663분의 0.15Y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여러분 양쪽에다가 100을 한번 해보세요. 100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100을 하면 이 값은 66.3분의 15y가 되죠.
그럼 여러분 이 X가 뭔데요? X가 지금 유소년 인구야. 유소년 인구고 이 Y가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거든요. 근데 유소년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의 66.3분의 15.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봐. 66.3분의 15라는 얘기는 15에다가 4를 곱하면요, 이게 60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4분의 1보다도 좀 작은 값이 나와. 4분의 1보다 좀 4점 몇 분의 1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결론적으로. 즉, X가, 유소년 인구가 Y, 생산 가능 인구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지. 4분의 1 수준. 이해가요? 4분의 1보다 조금 더 적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번. 2010년에 유소년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4분의 1보다 조금 적게 나오는 거죠. 아셨죠? 자, 따라서 여러분, 4번도 틀린 겁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입니까, 여러분? 3번이죠, 3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단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다 풀어봤거든요. 다 풀어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문화를 우리가 6강에 끝냈는데요. 자, 기출문제 풀이라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이제 기출문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시고, 출제되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과거에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부분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회문화 우리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